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8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미리 마련된 속죄.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쳤는데 계산할 돈이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돈이 없어 설거지를 해야 한다면 상당히 창피할 것입니다. 1949년 2월 8일 오늘 아침이죠. 메이저스 케빈 그릴이라는 뉴욕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프랭크 맥나마라는 계산서를 받자마자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난처한 상황을 간신히 해결하기는 했지만, 이때부터 그에게는 현금을 대체할 만한 지불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인 래프 스나이더, 친구인 알프레드 블루밍데일과 함께 맥나마라는 마침내 다이너스 클럽 카드를 개발했습니다. 주로 여행과 유흥에 사용하는 카드였습니다. 과거에는 정유회사나 백화점에서 독자적인 카드를 발행한 적이 있지만 법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다이너스 카드가 최초였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00년에 이르러 미국에서만 14억 3천만 개의 신용카드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 회개하는 죄인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죗값이 전부 지불된다는 보증에 의거해 실제적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도 구원은 유효했고 에녹, 모세,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죗값을 치르기 수백 년 전에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실패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셨고 죄 지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분이 실패했다면 사단이 승리했을 것이며 이 세상은 그에게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실패하여 영원히 패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셨습니다. 영원히 패배할 때그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알수 없고 추측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대가를 치르셨고 거기에는 그 앞서 구원받는 구약의 백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빚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분의 은혜롭고 값진 선물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오늘 아침이 되고 또 아침 기도에 응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우리의 몸을 살찌우게 하고 또 마음에 윤택하는 기름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과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누는 그 절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상하면서 이 아침,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위정자들이나 또 이웃 나라들, 또 족속과 방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역사회, 지역사회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모두가 우리의 가족들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또 친구와 일거 친척들,
위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네, 나이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우리 어린 손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그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기도문인지 이 아침 모두 함께 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요. 정확하게 오심하고 하신 첫 번째 강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오셔서 모두 고쳐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신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다시 오신다 하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May God bless all of you. 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히스토리, 아버지, 하나님의 히스토리 속에 우리의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May God bless all of you.